네, 안녕하세요. MBC 스포츠 플러스 최강야구 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티비에서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인사드렸지만 여전히 최강야구에서도 활약 중인 정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2023 KBO에 막이 내렸습니다. 리그의 우승팀은 일찌감치 결정이 된 이후에 마침내 한국 시리즈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그 대장정이 막을 내렸는데요. 특히 29년 만에 한을 풀었는데 이대용 위원, 감흥이 좀 다르시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LG 트윈스로 입단을 했고 또 이 모든 힘든 시기를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감회가 새롭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셋 다 뭐 LG 트윈스를 거쳐갔잖아요. 저도 잠깐 있었고요. 저도 은퇴를 거기서 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갖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2023 KBO 시즌을 이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컴투스 프로야구 V23의 V3 라이브 카드의 업데이트와 함께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뭐 상대팀 전적을 보면 NC와 기아를 제외한 모든 팀들에게 상대 전적이 앞서잖아요. 네네. 특히 득실에서 크게 앞서면서 공격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LG의 상승세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LG 타선을 이끌었던 거는 홍창기 선수였어요. 그렇죠. 홍창기 선수가 일본에서 많은 출루를 해줬기 때문에 어떤 작전 야구를 펼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올 시즌 이 홍창기 선수가 리드오프로서 선구안 컨택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정확성이 뭐 75, 선구안이 71. 일단 뭐 홍창기 선수 하면은 정확도만 생각을 하는데 이 정확도가 있다 보니까 장타력도 의외로 좋아요. 맞아요. 2루타도 나올 수 있고 중장거리형 타자이기 때문에 정말 출루일 뿐 아니고 장타력까지도 겸비한 타자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수비에서 74, 또 홍창기 선수가 또 어깨가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에 또 후반기 들어서면서 연일 장타쇼를 보여준 문보경 선수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 시즌의 성적을 보면 최상위권에 근접했다고 봐도 보여지는데 잠실을 홈으로 쓰면서 생애 첫 두 자릿수 홈런을 쳤다는 거에서 저는 내년에 더욱 기대가 되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이 문보경 선수가 전반기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후반기 때 타격할 때 보면 이 변화구의 타이밍을 뺏겼을 때 왼손을 좀 일찍 놔주면서 하크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구의 비거리도 멀리 나오고 이 정확성 그리고 낮은 떨어지는 변화구들의 대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들이 이제 던질 공이 없어졌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문보경 선수가 이 아시안 게임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발전을 했죠. 포구 이후에 송구 동작을 가져갈 때 좀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근우 형도 내야를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급한 마음이 있을 때랑 여유가 있을 때 확실히 다르잖아요. 완전 틀리죠. 근데 정확히 확인하고 딱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내년 시즌엔 이제 더 좋은 수비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시안 게임 때도 저는 삼루수가 두 명인 줄 알았어요. 맞죠. 그만큼 수비 범위가 넓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즌 초반에 유강남 선수하고 이 최은성 선수가 이 떠난 자리를 과연 어떤 선수가 맥구냐. 동호 선수가 뭐 수비도 잘해주고요. 또 뭐 투수들도 잘 이끌어줬고 25홈런을 때리면서 파워 시즌에 수비도 완벽했었던 유강남 선수의 이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었던 선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LG의 이 전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 항상 부족했었던 이 외국인 선수 오스틴 선수가 오면서 정말 역대급 외국인 선수의 이 시즌을 보냈었기 때문에 LG의 이 우승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좀 작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오스틴 선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오스틴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오스틴은 당초에 외야로 이 평가를 받다가 갑자기 1루로 왔는데 그 포지션에 더 성공을 한 거죠. 1루에서 사실 수비가 조금 거친 면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오스틴 선수는 밝은 에너지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해준 것 같아요. LG 외야는 또 워낙 꽉 차 있잖아요. 자리가 모든 선수들이 빈자리도 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1루 자리가 문제였는데 이 최은성 선수의 자리를 오스틴 선수가 정말 한 200% 이상 메꿔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어디 선배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못하면 막 혼내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렇게 열정적인 선수가 있나 싶네요. 예. 정규 시즌 이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가 8명이에요. 8명. 그렇죠. 솔직히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 레귤러 멤버가 있으면 그 선수들이 한 8명 내지 7명은 정규 타석을 채워야죠.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되면 우승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이 타선에서 그리고 또 오지환 선수가 진짜 역할을 잘해줬죠. 아, 맞습니다. 오지환 선수가 정규 시즌 때는 사실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부상도 있었고 하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고 MVP까지 기록을 했잖아요. 또 수비에서도
이 오지환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공수에서 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오지환 선수를 보는데 그냥 뭉클함이 많이 들더라고요. 뭉클함. 어릴 때부터 선배들한테 많이 혼났죠. 그리고 그걸 다 이겨내고 우승까지 딱 하는데 일단은 했어요. 네네네. 수비가 많이 약했잖아요. 수비 연습을 하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오른손이. 근데 이렇게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직도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근데 그런 고통을 참고 이겨낼 줄 아는 선수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저희가 이 선수를 빼놓을 수는 없죠. 5차전 MVP 박혜민 선수. 올 시즌에 뭐 시작은 하위 타선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5차전에서 이 선수의 공격, 수비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5차전에서 시리즈를 끝낼 수 있었다고 그렇죠. 봅니다. 저도 네. 사실 이 한국 시리즈 내내 하면서 숨은 MVP는 박혜민이라고 1차전부터 뽑았거든요. 홍창기 선수가 조금 부진할 때 그때 첫 게임부터 탈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홍창기가 살아나고 나서 박혜민이 1번과 3번 연결고리 역할을 진짜 잘해줬잖아요. 박혜민 선수는 오지환 선수가 내야의 중심을 잡아주면 외야의 박혜민 선수가 거의 전 경기를 다 치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 반면 이 타선에 비해서는 이 투수진은 좀 안정적이었다고 이 볼 수가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수가 있었어요. 임창규 선수. 임창규 선수는 이 지난 시즌 이 겨울부터 본인이 롱릴리프 역할로 이 시작하면서 이 올 시즌을 맞이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즌 초에 이민호 선수라든지 여러 이 선발진들이 좀 아파서 빠졌을 때 완벽하게 선배 로테이션을 돌려줘 갔거든요. 국내 최다승. 그러니까 차명석 단장이 그렇게 욕하고 뭐라던 선수가 드디어 커리어 하이신을 보냈습니다. 이 선수 외에도 그래도 그동안 좀 부진했던 함덕주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네, 특히나 뭐 함덕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지난 2년 동안 좀 이렇게 부상 때문에 많은 활약을 못했는데 올 시즌 이 초반부터는 함덕주의 장점은 좌타자 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특히나 우타자를 완벽하게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함덕주 선수는 네. 우타자를 상대할 때 이 체인지업이 정말 마구입니다. 마구. 그래서 타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앞에서 구내용도 알다시피 눈에서 사라진다는 사라진다. 이 팔 스로잉 자체가 네.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도 안 보여요. 스로잉이. 그런 상태에서 체인지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시각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우타자들은 정말 이 함덕주 선수를 만나기가 싫죠. 아니 근데 이대용 위원이 딱 보실 때는 함덕주 선수는 그래서 좌타자들이 좀 공략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좀 뭐가 있어요? 좌타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체인지업이라는 구종을 좌타자한테 많이 던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좌타자는 바깥쪽과 변화구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체인지업을 던진다 그러면 좌타자한테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은. 체인지업이요? 네, 왜냐하면 체인지업이 바깥으로 우타자한테 흘러가는 느낌이고 반대로 좌타자한테는 몸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갖다 대기가 좀 더 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기존 핵심이었던 뭐 정우현, 고우석 선수가 또 시즌 내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인물 유영찬, 박명근, 백승현이라는 얼굴들이 새롭게 나왔는데 막판까지 이 선수들이 안 났다 그러면 LG 마운드가 좀 힘들 수도 있었는데 네.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LG 마운드를 튼튼하게 잘 지켜줬다고 저는 봅니다. LG가 올해 86승을 거뒀는데 42승이 역전승이에요. 정말 대단해. 그만큼 올 시즌 리그의 프로야구가 흥미진진했고 LG가 올해 염경엽 감독이 뛰는 야구를 보여줬잖아요. 거기 선봉장이에요. 거기다가 이 신민재 선수가 기대하지 않았던 수비에서마저 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니 진짜 뭐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놀랐었던 게 뭐냐면 LG의 2루 자리가 좀 불안했어요. 근데 백업 역할만 하던 이 신민재 선수를 이 영경혁 감독이 발굴하고 또 기회를 주면서 지금 최고의 선수로 만들었거든요. 뭐 도루도 올 시즌에 네. 뭐 2등을 올렸고 근데 다만 이 도루자가 좀 많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풀타임을 처음 소화하는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막판에 또 엔트리에서 빠졌고 어느 정도 부상인 야구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늘 LG 트윈스는 2루 자리가 걱정이었잖아요. 맞아요. 군우영을 그래서 영입을 했는데 네.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저걸 오늘 죽여 살려. 아니 뭐 사실 아닌가요? 사실 뭐 팩트, 팩트. 나이가 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LG가 항상 2루 자리가 문제였잖아요. 네네. 폭 넓은 수비를 하는 선수가 역대급으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신민재 선수가 올해 수비에서도 정말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네. 그렇죠. 아, 이번엔 올 시즌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외국인 선수, 초특급 외국인 선수죠. 패디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패디 선수 정말 진짜 NC가 전반기 성적이 안 좋을 때도 네네. 이 홀로 마운드를 이끌었잖아요. 정말 올 시즌 선동열 감독 이후에 37년 만에 KBO 리그 단일 시즌 20승 200탈삼진을 잡는 정말 엄청난 시즌을 보여줬어요. 아니 우리 이 올 시즌에 이 패디 이 선수가 정말 이 대단한 뭐 구위들을 보여줬는데 정군우
위원께서 패디를 네. 만약에 상대했다? 어떤 노림수를 가져야 되고 뭐 어떻게 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프다 그럴 거예요. 아 그게 답이에요? 아 이게 통산 타율 제가 볼 때 한 5리 정도는 까먹을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단일 시즌에 20승 200K가 잡기 싫습니까? 그만큼 올해 패디 선수의 구위를 보는데 제가 패디 선수를 만났다 다섯에 섰다 홈플레이트에서 중간을 놓고 어디 쪽을 노려야 될지 그렇죠. 아, 그건 맞아요. 정말 머리 아팠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좌타자로 봤을 때는 스위퍼라는 구종이 있잖아요. 그럼 이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쪽으로도 도망가는 체인지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좌타자가 이 좌우로 커버해야 할 공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근데 이 패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5선발을 뛰고 있다가 사실 이렇게 기대를 받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위퍼라는 이 구종을 장착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맞습니다. 도대체 뭐 네. 타자들은 어떻대요? 패디 선수의 이 스위퍼가. 그러니까 보통 슬라이더 생각하면은 우타자로 기준으로 했을 때 스윙이 네. 출발했을 때 걸린다고 해요. 네네. 슬라이더는. 네네. 근데 이 스위퍼는 이 도망가는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배트에 걸리질 않는데요. 패디의 스위퍼는 약간 한번 쓴 듯한 느낌에서 확 도망가 버리니까 아, 그런 거.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위퍼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슬라이더 커브 이 정도의 어떤 각이 있는데 스위퍼라는 구종을 처음 보기 때문에 생소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이 KBO를 진짜 평정한 이 패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패디 선수가 아쉬운 게 이제 내년 시즌에는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 플레이오프 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정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아, 이제는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V23 패디 선수의 카드가 이것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 카드가 전설로 남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죠. 네, 이거 진짜 완벽하게 진짜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이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이 패디 선수의 투구 때문에 야구 팬들이 너무 행복했잖아요. 맞아요. 뭐 앞으로도 어딜 가든지 좋은 투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 부분별 이 올 시즌 타이틀 홀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투수 부문에서 다승과 방어율, 탈삼진, 패디 선수가 1위를 가져갔고요. 이번 시즌은 KBO 역사에 처음으로 선발 투수가 완봉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0승 이상을 거둔 이 선수가 KT의 벤자민, 고용표, 쿠에바스, 두산에서는 알칸타라와 브랜든, 곽빈 선수, 삼성에서는 뷰캐넌, 키움의 후라도, 기아의 이의리 선수를 비롯해 15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세이브 부분에서는 SSG의 서진용 선수가 차지를 했는데 시즌 초반에 압도적으로 세이브를 많이 차지하면서 확 달아나면서 어떻게 보면 학점을 지었죠. 단점도 확실히 보여줬어요. 뭔가 체력적인 시즌 후반에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제구 난조를 많이 보이면서 마무리 투수로서 루상의 주자를 많이 출루시켰어요. 그래서 세이브는 성공하는데 조금 불안한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기도 했죠. 아니 서진용 선수는 그냥 포크볼을 던지면 못 치잖아요. 네. 근데 왜 아웃 카운트를 잡다가 왜 갑자기 또 이 제구력이 사실 포크볼 던지기 위해서는 빨리 카운트를 잡아야 하잖아요. 빠른 공으로. 하지만 이 포크볼도 워낙 이제 타자들이 좀 눈에 있다 보니까 좀 낮은 쪽 코스에 타자들의 배트가 많이 나오면서 유리한 카운트를 끌고 가야 하는데 늘 타자한테 좀 불리한 쪽으로 투수가 타자들이 좀 예상을 좀 많이 그렇죠. 했네요. 그리고 지금 뭐 포크볼이 올 것이다 해서 지켜보는 경향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시즌에는 조금 더 과감한 카운트를 잡는 구종을 조금 하나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세이브 부분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지금 떠올랐는데요. 올 시즌 이 대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돌부초 오승환 선수가 한밀 통산 500세이브, KBO 통산 이 400세이브라는 전임 미드업에 이 기록을 만들어냈는데요. 정말 뭐 오승환 선수 올 시즌 초반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무리 자리에서도 약간 좀 이 압도하는 모습들이 없으면서 블론 세이브가 많이 나오면서 선발로도 던지고 2군 갔다 와서 이 오승환 선수가 좀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결국 시즌 막판에 오승환스럽게 이 세이브를 하면서 정말 이 대기록을 보여준 이 오승환 선수거든요. 역시 오승환은 오승환이다는 말밖에 안 나고요. 아직까지 삼성 마운드에서 오승환 선수를 대체하는 선수가 그렇게 안 보인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에도 마운드에서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봐도 승환 형은 아직도 이 몸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몸 관리가 엄청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도 부활이라고 하기에는 오승환 커리어에 조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완벽한 시즌을 다시 한번 재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선발 투수는 이 강약 조절을 좀 하면서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승환이 과연 어떻게 던질까 했었는데 한구 한구를 전력으로 던지는데 나중에는 너무 쉽게 이닝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각종 기록들 다 한 만큼 나중에 이 선발 투수 오승환
님은 좀 어떨까 좀. 네네. 예전에는 거의 빠른 공으로 윽박지르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변화구를 많이 섞어가면서 완급 조절도 잘하는 투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길게 던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선발해도 괜찮을 것 같죠. 최강 야구 오면 선발 시켜준다고. 아, 그 콜. 그 전까지 안 하는 걸로. 자 그럼 홀드 부분 한번 볼까요? 자 홀드 부분에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의 주역 이 박영현 선수 신기록을 달성을 했죠. 이 엄청난 빠른 공과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하는 2년차 투수인데 정말 역대급 시즌 보냈어요. 저는 이 박영현 선수를 지켜보면 항상 오승환 선수가 좀 떠올라요. 그 정도의 이 포심의 위력. 매 경기 많은 경기들을 출전하면서도 항상 이 똑같은 그런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 박영현 선수 이제 2년차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이 선수의 이 미래는 더욱 좀 밝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오승환 선수가 차기 마무리로 박영현 선수를 뽑았잖아요. 그만큼 승환 형이 인정하는 마무리 투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승환처럼 볼이 묵직하게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은 선수예요. 예. 타자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최다 안타하고 타율 2관왕을 차지했어요. 좀 나이가 들면서 타격에 대한 변화를 주고 싶은 시간이 오는데 그동안은 굉장히 움츠려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타석에서 좀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게 보였다 그러면 올 시즌에는 다리를 옆으로 좀 빼보고 스탠스를 좀 줄이면서 볼 보는 각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만들었다. 제가 봐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 오히려 타격폼을 좀 상체를 쓰면서 크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을 보는 여유도 좋고 시야가 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손아섭 선수가 그때그때 컨디션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그 경험이 쌓인 게 이제 결국에 타격왕까지 오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두 분께서 이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또 한 명의 선수가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 이 구자욱 선수도 이 지난 시즌 약간 좀 부진했었는데 올 시즌 결국은 또 타격 2등을 했었거든요. 전반기 때 뭐 부상도 있었고 후반기 때 돌아와가지고 이 타격 맥힌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구자욱 선수는 사실 어떤 공이든 예전에 이병규 선배님처럼 컨택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좀 작년 시즌이나 안 좋을 때 보면은 컨택할 때 조금 뭔가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뭔가 밸런스를 찾으면서 어떤 공이든 좀 망설임 없이 배트가 나왔어요. 구자욱 선수가 타격 이 배트 스피드가 빠른 게 아니잖아요. 코킹을 잡아놓고 공을 원심력으로 내려서 보내는 타격을 많이 하는데 구자욱 선수가 올해 코킹을 잡아놓고 앞에서 가볍게 퉁퉁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병규 코치하고 가볍게 친다는 거는 그만큼 정확도를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현역 때 수비할 때도 구자욱 선수 가볍게 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외야에서 수비를 하면 실제적으로 비거리가 더 많이 나와요. 한두 발이 더 날라가요. 맞아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거리까지도 충분히 능력을 갖춘 선수죠. 자 다음은 드디어 이제 장타 부분에서 포텐이 터진 노시안 선수. 그렇죠. 야. 노시안 선수가 뭐 일단 뭐 타격은 당연하고 올해 수비가 또 굉장히 민첩하면서 일단 3루에서 수비수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비가 78이네요. 그렇죠. 맞죠. 수비 범위도 넓고 송구도 정확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정적인 수비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터졌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저기 뭐 정구름 위원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대호 선수가 노시안 선수한테 이 공들인 시간도 굉장히 좀 많았고. 네네. 일단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아 네 맞습니다 선배님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바로 도전하는 느낌의 선수라 가지고 제가 노시안 선수한테 너는 5년 안에 홈런왕 할 수 있다 했는데 진짜 올해 5년 안에 홈런왕 차지했습니다. 자, 이 도루 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수빈 선수가 생애 첫 도루왕을 달성했습니다. 와 도루 성공률이 83%예요. 사실 도루왕 후보는 그렇게 높게 확률이 있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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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 시즌에 좀 초반에 도루를 성공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도루할 때도 스타트할 때 회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정수빈 선수가 스타트하는 거 보면 자세가 좀 특이하죠. 제가 봤을 때 정석적인 자세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 회전이 강해진 것 같아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뭔가 살아나가야지 도루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출루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승엽 감독이 들어가면서 같이 경기도 많이 나오고 타격과 출루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만큼 도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고 뭔가 나이가 들면서 투수들의 버릇 빨리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정수빈 선수가 도루왕을 차지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양의지 선수 다음으로 두산에서 정수빈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가 5등을 하지 않았나 정말 생각합니다. 네. 정수빈 선수보다 양의지 선수가 도루 성공률이 훨씬 높아요. 거의 100%입니다. 양의지 선수가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양의지 선수가 올 시즌 8개인데 100%예요.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양의지 선수가 도루가 좋은 게 뭐냐면 투구 동작이 시작할 때 스타트를 해요. 네, 그만큼 영리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강민호 선수도 은근히 많이 뛰었어요. 두 선수가 도로 4기를 했다 그랬어요. 여섯 개 많이 했네요. 강민호 선수도. 강민호 선수도 성공률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박동원 선수 몇 개 했는지. 유강남하고. 이게 저희가 뻔한 기록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지만 네네네. 이렇게 의외의 기록들. 아 이거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이거 지금 도루 여덟 개는 지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거 성공률이 100%입니다. 네네. 네. 와. 뭐 정수빈하고 뭐 신민재 다 필요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백발백중이죠. 내년 시즌에 양의지 선수의 그 도루하는 모습도 지켜보면 눈이 잘 안 가지만 또 유심히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신인왕은 후보에 오른 선수는 키움의 김동원, 이주영, LG의 유영찬, 기아의 윤영철, 최지민, 롯데의 김민석, 윤동희, 두산의 김동주, 하나의 문동주, 문현빈 총 10명입니다. 정말 후보들의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하잖아요. 포수에서 이 김동원 선수가 와 유일하게 신인왕 후보죠. 거기다 또 뭐 아시안 게임 대표로도 이 출전을 했었고요. 그렇죠. 프레이밍이 굉장히 좋고 또 브루킹이 굉장히 좋아요. 네. 아시안 게임 또 금메달 병역 혜택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보통 이러잖아요. 아 그래봤자 신인이 신인이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와 너무 좋은 활약을 펼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공격에서 조금만 더 장타력이라든지 정확성을 보완한다 그러면 정말 키움에서 한 20년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포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이 약간 좀 부진했던 거는 이 프로 레벨의 그런 그렇죠. 높이 네. 때문에 투수들의 높이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첫 시즌이었기 첫 때문에 첫 시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타자들은 처음 보는 투수들을 제일 상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잘 적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에서 또 이주영 선수도 신인왕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키움으로 트레이드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니 뭐 키움에서는 지금 뭐 이정우 선수는 이제 떠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이정우는 누굴까? 김혜성이 있긴 있지만 또 어떤 선수가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LG에서 이 데려온 이주영 선수가 저렇게 잘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정우로 갖다 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네. 이 타격감이나 네, 타격감이 이런. 재능은 있다. 그때 내야수로만 봤기 때문에 내야수에서 내 입스가 조금 있길래 아 이분만 보완하면 타격 쪽에서는 정말 좋겠다 싶었는데 외야로 전향을 하면서 타격까지 살아나 버렸습니다. 아, 저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뭔가 느낌상은 약간 컨택형 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확도가 당연히 좋고 네네. 장타력이 은근히 좋아요. 맞아요. 거기에 네. 놀랐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한번 방망이 정확히 맞으면 낮은 탄도로 펜슬 넘어가잖아요. 이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주영 선수처럼 윤동희 선수도 약간 기구한 운명이 오히려 천운이 된 이 케이스인데요. 윤동희 선수는 이 시즌 전에 이 상무 입대 신청을 했지만은 동기 중에 유일하게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1군에 이 선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올라와서 3할을 때려내고 아시안 게임에 뽑히면서 군대 면제까지도 받고 3할을 치고 롯데 구단 역사상 최초 20세 이하 100안타까지 기록을 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니 또 이런 운명이 어디 있어요? 상무 탈락하고 군대 면제된다고요? 주루가 조금 약한데 주루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주루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아직 조금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주루 플레이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롯데에서 또 역시 또 한 명의 100안타 선수를 또 배출했잖아요. 또 김민서 선수 고졸 신인 두 번째로 100안타 고졸 선수가 나왔는데 김민석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스타일이 구자욱 선수랑 비슷해요. 약간 퉁퉁 컨택형의 타이밍으로 맞춰가는 배트 컨트롤로서 승부하는 타자거든요. 다리는 생각보다 약간 도루 능력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롤모델을 구자욱으로 딱 그려놓고 플레이를 좀 이어가면 어떨까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롯데는 굉장히 좀 행복한 게 뭐냐 윤동희 스타일하고 또 김민석의 달라요. 스타일이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 시즌 막판에 김민석 선수가 이 타격에 약간 좀 이 부진을 겪었잖아요. 풀타임으로 처음 소화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수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보다 확실한 모습보다는 좀 불안함도 많이 노출되었고 타석에서도 그러다 보니 막바지에는 좀 도망가는 스윙을 하면서 그렇죠. 떨어지는 변화구나 멀어져 나가는 변화구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약해졌죠. 그러면서 타격은 자연스럽게 에버리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수가 문현빈 선수인데 문현빈 선수도 고졸 신으로서 100안타를 달성했어요. 야, 개막 이후에 정말 2군을 한 번도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믿음을 받고 경기를 나갈 수 있었고 이 문현빈 선수는 또 어떻게 보면 정근우 선수랑 약간 비슷한 이미지로 정말 악바리의 이미지가 고등학교 강하잖아요. 시절부터 리틀 정근우라고 그렇죠. 평가받았어요. 네, 뭐 네. 공수, 주, 주루, 뭐 수비까지 다 네. 고졸 신인이
하나의 글스에 가서 쟁쟁한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던 거는 승부근성인 것 같습니다. 예. 항상 1루까지 베이스 열심히 하고 언제든지 나한테 기회만 와라 기회만 와라고 기다리면서 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찬스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에서는요 지금 좋은 선수들 굉장히 많은데 강력한 저는 신인왕 후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동주.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160kg를 넘어갔을 때 네네. 그때 제가 현장에서 해설을 했단 말이에요. 해설하셨어요? 광주에서요. 아 전광판에 160 이게 딱 찍히는 거 보신 거네요. 깜짝 놀랐죠. 이건 뭔가요?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변화가 약간 좀 약해요. 네네. 근데 1년차 선수 또 빠른 볼을 갖고 있는 아이때는 포심 위주로 피칭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변화구 그렇죠. 위주의 피칭을 맞습니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선수가 향후에 2, 3년 후에 변화구들을 내가 느껴가지고 던지기 시작한다. 이 선수의 공은 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올해 8승을 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모습 보였고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뭐 바뀐 것보다는 이 선수의 성향을 보면요. 이 선수는요. 진짜 저는 그냥 유현진이 떠올라요. 그 정도로 타고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프로의 이제 로테이션, 생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갈 때 이 선수가 더 완벽해지는 네. 거예요. 이렇게 문동주 선수가 제 중학교 후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학연 지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근데요. 옆에 딱 섰어요. 제 중학교 후배잖아요. 근데 뭔가 큰 산이 서 있는 네네. 느낌이었어요. 또 허벅지 이만하잖아. 허벅지 이만하잖아. 그러니까요. 네. 네, 충분히 메이저리그급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고. 맞아요. 아니 가야 돼요. 문동주 네. 가야 돼. 네. 네, 가야 돼요. 신인왕 후보 중에 가장 근접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하지만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죠. 네. 자, 윤영철 선수 한번 보실까요? 자, 윤영철 선수도 정말 이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고 다양한 변화구 던지잖아요. 올 시즌 또 문동주 선수와 함께 8승을 올렸어요. 저는 이제 윤영철 선수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선수는 타이밍 싸움을 굉장히 좀 잘 하면서 프로 1년 차 들어와서 적응을 못 하는 게 프로 무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발 투수로 기아에서 로테이션을 빠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코칭 스태프도 고민을 할 정도로 이 선수는 그냥 선발로 내세우면 5이닝을 던져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는 거예요. 올 시즌 이 윤영철 선수가 고졸 어쨌든 신인 선수 중에 최다 이닝을 소화했잖아요. 사실 이 빠른 공의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를 정말 적절히 섞을 줄 아는 이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노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타석에서 봤잖아요. 딱 느껴지는 게 투수가 누구냐면 정우람이 딱 느껴졌어요. 그 체인지업에 이 홈플레이트 넓게 사용하면서 이 볼이 스피드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 같지만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맞아요.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좌타자를 상대로 빠른 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몸쪽에 몸쪽, 빠른 공을 승부를 해요. 맞아요. 네. 네. 이 몸쪽. 포인트는 굉장히 조금 장점이라고 그거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타자 몸쪽을 쉽지 않습니다. 최강량 하는데 막 레전드 선수들 뭐 이게 몸쪽을 그냥 초고부터 막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프로에서도 역시나 윤영철은 자신감으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좌타자가 좌투수가 몸쪽을 던지면 바깥쪽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배짱이 있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도 뭐 유영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통합 우승을 거머쥐었고 뭐 기아의 최지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뭐 홀드 부분에서 좋은 기록을 기록했는데 저는 유영찬 선수 올 시즌 영경혁 감독이 초반부터 이 선수를 믿으면서 점점 가면서 나중에는 이 스플릿을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완벽한 선수가 됐어요. 거기다가 포스트 시즌에 중요한 이닝에 나오는데 그 배짱 보세요. 배짱. 유영찬 선수는 이제 대졸 출신으로 유영찬 선수가 이 마운드에 올라가가지고 1군 무대에 적응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빠르게 변화구를 습득하고 큰 무대에서도 긴장 안 하고 던지는 선수. 아 이거는 뭐 최고죠. 최고죠. 사실 오늘 올 시즌은 이 김동주 선수한테 이승엽 감독이 좀 기대가 좀 컸었어요. 거기다 또 이 초반에는 이 김동주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 선발을 돌아가는데 이후에 좀 어려움이 좀 많지 않았나. 기복이 많이 심했죠. 정말 좋은 날은 이 높은 타점에서 꽂히는 직구와 칠 수가 없어요.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도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죠. 무너지는 경우가 네. 좀 생겼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향후에 이 두산의 선발 로테이션을 들어갈 수 있는 이 김동주를 더 많이 좀 기대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운드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일단 하드웨어가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네. 이 타점 높은 빠른 네네. 공과 변화구들. 뭔가 분위기 포스가 아, 이 선수는 한 이 선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의 어떤 포스가 있는 느낌이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복만 좀 줄여준다면
올 시즌에 이 KBO 팬들한테 인사드렸었던 이 신인 선수들 모두가 저는 승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먼저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즌을 정리해보는 마지막 키워드는 떠나가는 이들입니다. 네, 올 시즌 끝으로 KBO를 떠나가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른 선수가 이정우 선수죠. 아, 네. 팀들이 이정우 선수한테 이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본인이 자신 있게 이 포지션을 뛸 수 있는 그 구단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메이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정우 선수의 장점은 워낙 또 정확도기 때문에 또 경험을 하면서 여러 투수들을 또 잘 분석이 돼야지 정확한 타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정우 선수의 장점은 안 되는 거를 경기력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에브레지는 이치로급 정도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3할을 치는 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중요하게 생각을 뭐 하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정우 선수가 3할 이상을 기록한다. 이러면 가치가 엄청난 거죠. 난리죠.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네. 11시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희가 그런 팀들이라 그러면은 그 시간대 해야지 더 많은 이 팬들께서 좀 지켜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능하다면 약간 좀 그쪽 팀으로 가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1985년도 동갑내기 두 선수의 은퇴인데요. 장원준 선수하고 박성민 선수입니다. 사실 이 지난 시즌에 이 포기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승엽 감독하고 면담을 하고 나서 1년의 시간을 더 보냈어요. 그렇죠. 두산의 왕조를 떠올렸을 때 장원준 선수가 8년 연속으로 또 좌완 투수로 그렇죠. 또 10승 이상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이 마운드에서 이닝을 먹어주는 진짜 감독으로서 는 최고의 선발 투수인 거죠. 저는 또 국가대표를 오랫동안 같이 했잖아요. 그러네요. 두산 왕조, 그다음에 WBC 프리미어 뭐 우승할 때도 그렇고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떠나왔지만 저희도 같이 떠나왔지만 이런 시기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성과 NC에서 한국 시리즈 6회 우승과 골든글로브를 두 번이나 수상한 박성민 선수가 올해를 끝으로 이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강인권 감독도 이 포스트 시즌에서 이 박성민 선수를 좀 이게 멋지게 좀 인사를 시키고자 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마지막 인사는 뭐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네. 깊게 이 박성민 선수를 좀 기억하지 않을까.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앞날을 저희도 함께 응원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2023 KBO 리그를 한번 되짚어봤는데요. 올해는 시즌 관중 810만 돌파, 정말 이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가올 새 시즌까지 컴투스 프로야구 V23과 함께 기다려보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